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마니아. 오늘은 제이 어머니가 먹을 디저트는요, 우리 팬분이신 우리 솔님께서 보내주신 각종 과자류입니다. 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뜯어봅시다. 네. 아까 우리 그 미소님께서, 종류는 많이 없지만, 뜯어보면 많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맞네요. 그것만 해도 맞네요. 걱정하지 마요. 할까요, 많이? 네. 얘는 따로 포장 안 돼 있겠죠? 까요봐요, 많이. 까요봐요. 나는 그래도 재료 포장 되겠네요. 아우. 그건 세안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마님 저 따라하지 마요. 저 저작권 있어요. 되게 엄청 부드럽네. 아니죠, 마님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게 마지막이죠. 그래봤자 제이님 누울 자리래요. 샹샹샹. 아, 이거는 따로 먹어야 되겠네. 네, 이는 아마 계열 표정 안 되겠습니다. 됐나요? 아저씨, 이 과자 얼마예요? 안 팔아요. 뭐부터 먹어볼까요? 나는 이게 사실 궁금했어. 네, 그다음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코코넛이네요. 어? 코코넛. 어? 아, 메론빵 아니었어? 코코넛 플레이버 케이크. 아, 이거 메론빵 아니었어요? 이거 유통기한 지났다, 썰. 뻥이야. 여기서 가지 마세요. 코코넛이네. 아, 힘들어. 먹어볼게요. 네. 코코넛 롤케이크. 롤케이크 아니고 롤. 제조일 따끈따끈하고만. 어머. 어머. 롤팡. 어머. 여러분. 아. 내가 이번에 안 일어날라 그랬는데. 사진이랑 너무 틀린 거 아니야? 좀 전에 보여줬잖아. 사진 보여줄게요. 사진에 분명히 롤은 이렇게 생겼잖아. 여러분. 크림도 잘 보셔야 됩니다. 크림. 이렇게 생겼잖아. 실질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단면은 분명 예쁠지도 몰라요. 단면이요? 뿌질러 볼게요. 알겠습니다. 아우, 그게 정말일까요? 자, 잘랐어. 흰 크림 어디 갔나요? 조금 보이죠? 나갈 거라. 아, 힘들어서 이제 그만 일어설래요. 먹어볼게요. 맛은 어때요? 계란 쿠키맛 납니다. 계란 과자 맛. 계란 과자 맛? 딱 그 맛이에요. 제일 가까운 맛입니다, 여러분. 그 노란 계란 과자. 달다. 달아. 코코넛인데요? 네. 코코넛 맛 나네. 나. 맛있다. 썰, 고마워요. 맛이 있어요. 네. 맛있네요. 네.
약간 심심할 때 간식용으로 딱이다. 내가 좋아하는 민트라서 기분 좋아요. 색깔이요? 색깔이 꺼리. 진짜예요, 솔님. 진짜 먹을만해요, 근데 맛은. 유통기한도 기니까 천천히 오래 두고두고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정. 방부제가 많이 들었다는 거죠. 네. 그래도 너무 저 맛이 맛내고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양도 많으니 미용실에 가져가서 배고플 때 하나씩 드세요. 네, 그러려고요. 샵에 갖고 가서 먹으려고. 네. 옛날에 이 과자 엄청 좋아했었어, 이거. 한동안 진짜 지겹도록 먹었죠. 여러분도 이 과자 좋아하시죠? 이게 이제 맛별로 나와 있잖아, 이제는 맛별로. 네. 전 이거 되게 좋아해요. 자, 고마워서. 어디요? 오빠가 안 먹어본 거 먹어보고 싶어서 이걸 제일 먼저 먹어봤어. 네. 아, 또님 초록색 먹었어요? 샤워크림. 그리고 이 쿠키도 먹어봤는 거예요. 약간 낙제했던 쿠키예요, 솔리마. 우리는 철통에 철깡통 들어있는 친구를 먹어봤는데 얘는 종이가게 들어있는 거네요. 이 회사 제품하고는 친하진 않았어요. 포레이로. 솔리마, 니 이거 거기서 샀지? 세계과자점. 아무거나 고르면 안 되지. 오빠가 좋아할 만한 걸 골라야지. 세계과자점 가면 오빠가 좋아할 만한 과자가 얼마나 많은데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것들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아, 정말. 정말. 세계 과자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미니미니한 그런 과자들도 되게 많잖아. 귀엽고, 모양 예쁘고, 막 이런 애들. 네. 그런 건다 대부분 맛이 없어요. 금색 포장으로다가, 네, 그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미소님. 너무 감사해요. 아, 또 구간주 안 꺼내려고 그러는데. 썰! 뭐, 그게 흔들면서 해야 되는데. 다음에 난 이거 궁금해요. 아, 맞다. 이것도 있었구나. 초코를 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네.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하나 더 꺼내요. 되게 말랑해요. 어머, 엄청 폭신폭신하네요. 네. 이거 약간 이런 질감에. 질감은 맞춰봐요. 이거 약간 그 질감이야. OES 질감. 눌렀을 때. 초코파이보다 OES가 더 부드럽잖아, 만졌을 네. 때. 오, 예스. 초코를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그래도 나 OES는 좋아하거든. ABC 초콜릿 먹는 것처럼. 네. 브라우니 느낌 아닐까요? 글쎄요. 글쎄요. 먹어볼게요. 롱스 느낌. 아, 롱스는 맛있는데 맞지, 율리마? 롱스는 맛있지. 외국 초코 냄새 나요. 외국 초코빵들 먹으면 약간 이런 냄새 많이 나거든요. 약간 술 냄새 나요. 맞아요. 술 냄새. 멍쉘처럼 위에 뭐 해놨네요. 이게 더 먹을만 하네요, 그래도. 우리 미소님 주름살처럼요? 롱스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맛은. 왜 이렇게 술 맛이 나? 엄청 촉촉하다. 술 맛이 왜 이렇게 강해? 초크초크. 글쎄요. 주성분 좀 봐봐요, 뭔지. 라떼 밀크. 라떼 밀크? 네. 이거는 술 밀크. 술빵인데, 이거 술빵? 강하다. 강. 그러게요. 발코니 롤리노 라떼. 이름이 그겁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이건 내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남은 3개 정모 떼쳐 주세요. 4개 남았어요, 솔님. 소라, 너도 먹어보고 사줘야지. 막 사지 말고. 소라, 먹어보고 보내줘야지. 이야. 근데 계속 그 맛이 강해. 술 맛이야? 잠깐만 나가 있구나. 마주왕 발린 느낌 같다고 유린께서. 마주왕이 뭐야? 마주 앉아서 술 한 잔 기울이며 술 한 잔. 인터넷에서 그냥 막 골라 담았어요 그냥. 솔리? 막자 빼줘요. 신중하게 골라 담은 거예요. 왜 그래요 많이. 소란트 하지 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먹어야지. 파인애플. 이거는 워낙 유명한 거라서. 이 친구는 작은 박스에도 있지만 네모나게 커다랗게 정사각형으로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박스에 들어있는 친구도 있거든. 이 친구는 식감이 진짜 좋아. 식감이 끝내줘. 파인애플 잼. 그 맛입니까? 냄새 아무 냄새 안 나고. 이거 되게 방향이 되게 바삭바삭해요. 씹는 식감도 이렇게 있고 꾹꾹. 이 친구가 여러 가지 맛이 있어. 막 오렌지, 녹차, 망고, 포도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파인애플이 제일 맛있어요. 제일 잘 골랐죠, 솔님이. 많이도 한 개. 아, 망고 그러다가 파인 골랐는데 다행이네요. 잘했어요. 신기한 게 식감이 파인애플이 제일 좋아. 안에 들어있는 게. 그래서 파인애플이 제일 낫다는 거야. 그죠? 우린 이것저것 다 먹어봤거든요. 숟가락 치우는 소리 들렸어요. 역질 서로 가지나봐요. 와. 한 개 더 맛있어서 다행이에요. 얘도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 옆집에 위에 부엌 있거든요. 주방. 네. 이것도 괜찮아. 안 나빠. 런던 롤스. 이 예전에는 이별했지만 다시 재회할 수 있는지 이 친구 한번 다가서 볼게요. 예전에는 이별했었거든요. 이별했죠. 오빠들이랑 이별하는 친구 뜯지 마요. 이미 뜯었어요. 뜯었어요. 다시 이별가. 자, 요렇게 생겼어요. 나는 왠지 중간에 이렇게 제일 땡기네. 버터링처럼. 먹어봐요. 드셔보세요, 많이. 전 그 친구 맛있게 먹었다고 그때 배 엄청 고프지 않았었어요? 다시 한번 도전해볼게요, 솔리마. 버러버러. 백화점에서 사 먹는 버터쿠키의 버터 냄새는 아니고요. 아니야. 아니야, 뭔가. 아니야. 내 입을 한 거 맞아요. 맛이 어때, 많이? 위에 소금도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짭짤한 버터쿠키. 맛은 역시나.
아. 대님 괜찮아요? 아니요. 다른 거 먹어볼게요. 좀 달달해, 네. 달달해 보이는 거. 뭐니? 뭐 먹었어요? 네, 이거. 나 이거 먹어요.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고. 나. 아. 아우, 아우, 짜, 아우, 짜, 아우, 짜, 아우, 짜. 왜 이렇게 짜? 아우, 짜. 아우, 짜. 버터쿠키거든요, 이름이. 버터쿠키스. 근데, 쏘리 RF를 어떻게 알아요? RF 어딨어요? 이런다, 이런다. 노래 가사거든요. 많이 RF 알아요? 잘 몰라요. 알긴 아는데 노래 잘 모릅니다. 어? 솔 RF 노래 몰라? 저게 노래 가사거든요. 햇빛 눈이 부신 날에 이별해왔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율림이 비오는 날보다 더 심해라고 노래. 아. 빅스 노래 아닙니다. 그게 그거네. 저만 알았나요? 노래 그 노래 들으니까 알겠네요. 나 웬일인가 했다 그래요.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짜? 짜, 짜, 짜. 엄청 짠데? 네. 이거 드셔, 이거 드셨어요? 밥 먹어봐요. 이거 설탕, 설탕, 소금 발라도 있네 위에. 뭐라는 거니? 위에 소금. 뭐라는 거야? 설탕이 소금인지 어떻게 알아요? 깎은. 뭐라는 거야? 먹어봐서 아는 거죠. 뭐라는 거야, 솔리마? 솔림이랑 다른 세대 맞네요. 근데 왜 이렇게 다들 짭짤한 짠 거죠? 그러게, 얘는 대부분 다 짭짤해요. 여기 있는 거는 가운데 것도 그래요? 짠 거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 쿠키 있잖아. 그거 따야겠다. 짜요 다. 소금 쿠키인데 이거는 버터 쿠키가 아니고. 왠지 커피가 땡기는 과자 같네요. 설탕이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나는. 아, 저도 설탕이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정화해야 되겠다, 입. 입 커피로요? 좀, 아니, 이거 좀 뜯어줘요. 아. 설마 얘, 기본 이상 하겠죠, 지퍼는? 불징어래요. 아, 불징어래요, 제이님. 와, 얇다. 끝이야, 이게? 네. 이렇게 들었습니다. 불징어.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 안 했던 것 같은데? 매운맛의 절대 강자. 아, 이거 얼마냐고! 한 장 들어서 한 장. 뭐라는 거야, 솔리마. 오빠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거 알지? 그런 마음 갖지 마요. 약간 이 지포도 마술각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엄청 커 보이죠, 지포? 제가 사라져 보일게요. 없애볼게요. 하나, 둘, 셋, 후이! 사라졌어요. 나타나 볼게요. 벽에 같은 많이 사라지겠네요. 벽이요? 어머. 어머. 와우. 이렇게 양념 육수를 많이 묻혀져 있지. 많이 빨리 먹어요. 잘라볼게요. 뜯는 거예요, 많이. 어우, 끈적거려. 너무 조금 뜯은 거 아니에요? 그냥 먹어요, 많이. 어우, 근데 왜 이렇게 끈적이야? 이것저것 많이 발려있나봐요. 소스가 엄청 많이 묻어있어.
매콤한 맛이 올라오네요. 어? 매워. 어 매워. 어 양념 먹을만해요. 어? 오 혀를 자극시킵니다. 양념 먹을만해. 어? 근데 기본이 되는 베이직 속에 지금 기본이 되는 지포가 좀 싸구려야. 아우. 양념은 맛있는데 저건 진짜 매운맛. 매워. 양념은 맛있다가도 이제 지포가 이제 맛이 막 느껴지고 날 때쯤엔 지포가 아쉽네요. 인위적인 지포 맛이 나요. 매워. 과자 다 비슷해요, 솔림. 수입 과자는. 아. 매워요. 매워요. 매워. 매워요. 아우, 고마워. 우리 맥주 한 주로 드시면 되겠다. 그러게요. 매워. 매우니까 감자과자 단맵 단 단짠 맵짠 전 단. 오늘 다들 어디 간 거야 정말? 그러게요. 슬프다. 빨리 가서 우리. 근데 이것도 기본이 맛있는 거 같아. 기본. 솔레 솔레 출근하잖아. 야, 이거 조미 맛이 장난 아니야, 입안에서? 밥 먹고 싶어지게 해요. 밥. 밥 반찬으로 짱입니까? 밥이 먹고 싶어지네. 어이짜. 포테토 크리스피. 릴리모 오리지널이 더 좋아요, 샤워크림보다? 저도 오리지널. 이게 오리지널 아니야? 예. 샤워크림은 초록색. 이건 좀 잘 맞는 것 같아. 네. 미각 잃지 않아요. 솔림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래도 간식을 먹고 왔냐? 제가 일하면서. 소라, 오빠들 일하면서 이거 하나씩 까먹을게요. 고마워. Thank you very 감사. 홍시 하나 드실래요? 이따가요. 다음에는 맛있는 걸로 보내드릴게요. 아니에요, 쏠 고마워. 근데 이제 추석이잖아요, 여러분. 고. 네. 그래서 네. 택배가 배송이 모두 다 거진 다 마감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물건을 사러 가지 않는 이상은 물건을 받아볼 수 없는 날이 됐잖아. 근데 오늘 막 일하고 있는데 중간에 택배가 딱 온 거예요. 택배 차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네. 우리한테는 올 게 없어. 근데 택배 아저씨가 오는 거예요. 큰 박스를 들고 너무너무 기분 좋고 행복했어요. 선물은 어떤 무엇이 됐던 간에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죠. 고마워요 솔리마. 그리고, 무엇을 받아도 행복하죠. 네, 그게 솔림 그 택배 상자였어요.
잘했어요, 솔림. 솔림의 사랑이 도착하였습니다. 인정. 요게 먹기에 제일 만만하네요, 그래도. 감자칩. 든든하지 않아요? 그쵸. 든든 만땅. 클리어. 아, 코팅 가루가. 아, 초코님 계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어, 우리 솔림 보고 계셨어요? 초코님, 잘 계세요? 그리고 솔림이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데, 네. 어,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이 쿠키는요, 그, 세계 과자점 가면 진짜 많아요. 이게 가격대별로 있어요. 네. 이렇게 들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철판 통, 동그란 통에, 네모난 통, 통, 철판 통에 들었는 게 이만한 것까지 있어, 큰 거. 근데 얘는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 맛볼 수도 없잖아, 근데 거기서. 그죠. 얘는 프링글스 같은 건가요? 아니요, 이 식감이 특이해요, 이거 좀. 이게 감자칩을 뭔가 압축시켜 놓은 듯한 그런 식감입니다. 짱 맛있는데? 보여드릴게요, 가까이서. 좀 두꺼운 감자 느낌? 얼굴 가라 많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얇아요. 너무 얇아서 먹기도 좋고 짭조름하면서 감칠맛이 조금 많이 나요. 조미료가 많이 묻었나봐요. 요렇게 생겼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아, 앉은 자리에서 다 먹기 가능하고 솔림이 다, 다 먹을 수 있어요, 이거? 한 박스? 못 먹을걸. 프링글스랑은 식감 차원이 확실히 달라요. 프링글스가 훨씬 더 짜요. 더 바삭하고요, 프링글스가. 그리고 바삭. 나는 진짜 공기 안 좋은 데 가잖아? 공기 안 좋은 데 들어가면 바로 콧물이 질질 나와요. 괜찮아. 괜찮아. 마니님, 오늘 드신 과자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포테이토가 가장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약간 좋아하던 과자 중에 하나인데 다시 먹게 해줘서 고마워요, 솔림아. 감사합니다, 우리 솔림. 짱짱걸. 지금 우리 여기 다 먹은 과자들이죠? 네. 장난 아니네요. 근데 한 번에 과자를 이렇게 많이 먹어요? 뭐 영화를 보거나 뭐 TV를 본다거나 친구들하고 담소를 하면서 이제 가끔씩 하나씩 까먹는 거 아니야, 그냥? 아니죠. 배 채우려고 먹는 거예요? 네. 예? 네, 나는 간식이니까 한 봉지 뜯었으면 한 봉지 다 먹어야죠. 아니요, 이제 그만. 일리. 뭐가? 이제 그만 드셔야 된다고. 근데 이 과자 겉면에 네. 묻어있는 가루가 있는데 이 가루가 자꾸 먹게 만들어요. 중독적인 맛. 뱀맛. 맛있다. 여기도 MSG가 들어왔겠죠? 그렇죠. MSG. 저 스마일 있다. 어떤 스마일? 저 바로 위에 있는 거야. 스마일? 어디야? 이모티콘.
구원조는 안 먹어도 살아요. 소라. 구관조가 먹는 거는 건전지야. 대기 중이니까 걱정하지 마. 아우, 근데 만약에 두 개 다 불량이었으면 진짜 나 화딱질 나가지고 죽을 뻔 했어, 진짜. 뭔가, 특히 이런 장난감 같은 경우는 가지고 싶을 때는 진짜 막 빨리 갖고 싶어요. 궁금하고, 해보고 싶고. 근데 진짜. 다행히 하나만 불량이어서. 천만 다행이네요. 큰일 날 뻔했네 아주. 불안해요? 맘 편히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 제발 물건 보낼 때 잠깐 확인만 하면 되잖아. 제발 검수 좀 하고 보내라고 해요. 보내만.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쏠은 오늘 그 쏠이 지금 받은 구간조 소리 안 나올 것 같아요. 또 소리가 아예 안 나는 분량이 있고 또 하나 분량이 있는데 뭐냐면 소리는 나오는데 엄청 작아. 맞아. 뭐라는 거야. 오늘 쏠 착한 일 했으니까 그래도 아 오늘 쏠이 착한 선물 해줬으니까 지금 쏠한테 있는 구간조 소리는 나올 거야. 대신에 엄청 작게. 곰팡인가? 아닌 것 같아요. 감자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감자 있는 뭐? 감자 빵빵한 부분 그런 부분 있잖아. 시큼한 건데요. 이건 우리 정모 때까지도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일하면서 중간중간 먹어야 되겠다. 특히 이거는 그래요. 이건 은근히 여기는 한 봉다리에 은근히 많이 들어있어요. 대부분 먹는 양이 은근 많아. 네? 아 박스군요. 이거 원래 그러면 나 괴롭할까 이거 또 원래 그러면? 박스로 온 거니까? 박스로도 팔고 낱개로도 팔겠지. 자 오늘 먹은 과자들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남은 과자들인데 네. 옆에 먹은 과자들이 있어요. 봉지 장난 아니네 이거. 껍데기 장난이 아니야. 아니야. 자 진짜 많죠. 자 나머지 과자들은 저희가 매장에 가져다 놓고 천천히 배고플 때 간식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귀한 또 선물 택배 행복의 상자 보내주신 우리 쏠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쏠님 오래오래 봐요 우리.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빠가 방송에서 가끔 뭐 재밌으라고 핀잔 아닌 핀잔 주기도 핀잔인가? 가끔 장난도 치기도 하는데 아니란 거 잘 알죠 우리 쏠님? 절대 삐지지 말고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쏠님. 다음에는 꼭 쏠님아 먹어 보내줘요. 그래요. 먹어본 거 한두 개라도 아니면 꼭 뭐 한두 개 자기가 먹어본 것 중에 하나 정도는 맛있는 게 꼭 끼어 있도록 끼어 있을 수 있도록 약간 요런 친구들처럼 요 과자처럼 부해나지 않는 과자 하나는 끼어서 네. 요런 센스 오늘은 괜찮았네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탈락 쿠키 탈락 쥐포 탈락 이 초코빵 탈락 마니님은 네 동의합니다. 나머지 요거 과자 요거 코코넛 요거 롤케이크 그 다음에 요거 파인애플 요 케이크 통과입니다. 어, 그래도 세 개 통과 세 개 탈락했네요. 맛있어요. 제가 순위를 매기자면 1등, 2등, 3등. 이 친구 3등입니다. 동의. 이 친구 먹을 만해요, 근데. 네. 은은하게 코코넛 맛이 나는데 괜찮아요. 맛있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네,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